3월 14일 한국방송통신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는 판교 제도약과 미래가치 투자를 위한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성남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지난 12일부터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14일 오전 성남시청 앞 광장에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14명과 판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원을 비롯한 판교 주민 60여 명이 함께 모여 판교 구청사 매각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등 범시민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선 민주당 소속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들의 판교 구청사 매각 안건 기습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고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의 성명 발표와 함께 판교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대표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 의원과 야당 의원들도 야당의 투쟁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강도를 높여 반드시 성남시의 졸속 매각 방침을 막고 민주당 의원들의 철제 텀블러 폭력을 동반한 파렴치한 거수행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호근 의원은 야당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장외투쟁을 그만하고 의회로 돌아와 남은 행정사무감에 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땅을 매각하기 위해 밀실 행정을 펼친 사실이 없다며 삼평동 641번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 유치 계획이 수립됐고 2015년 성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일반 업무 시설로 용도를 변경했으며 그 과정에서 참여 의원들의 치열한 논의와 첨예한 찬반 논쟁 속에서도 도시계획 변경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도시계획이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